미국 같은 경우는 정당 방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그 힘을 좀 실어주는 편 아닙니까? 네, 우리보다 많이 폭넓게 정당 방위 인정을 하죠. 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잘 아시다시피 총기 소지가 허용된 나라이다 보니 상대방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예상을 네.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맞아. 그러면 주거 침입한 사람을 총으로 쏴도 대부분 정당 방위가 인정이 됩니다. 지금 제가 미국에서 일어났던 사건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미국에서는 정당 방위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하는지 이걸 아마 적나라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저 멕시칸 식당입니다. 예, 근데 이제 한 사람이 들어와서 권총으로 위협을 하죠. 예, 그래서 지금 손님들이 다 바닥에 납작 엎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막 뭘 뜯어내려고 합니다. 던진다 막. 예, 그래서 막 예, 휴대폰도 주고 귀중품도 주고. 그때 여기 저 머리 하얀 예, 남자 한번 지켜보세요. 자, 이 사람이 예, 뒤에서 총으로. 예. 쐈어. 무려 9발을 쏩니다. 자. 이건 정당방위지 않나? 이게 이제 뭐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긴 한데 확인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장난감 총을 들고 위협을 했었다. 그거 어떻게 알아? 근데 진짜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건 과잉 아니냐? 그건 범인만 아는 상황이지. 맞아요. 손님들도 몰라니까 저렇게 엎드리고 했는 건데 지갑도 다 주고. 저쪽 예를 들면 총기 소지가 합법이지 않은 나라에서 총을 꺼내면 장난감인가? 진짜 할 수 있지만 저기는 주머니에 손만 넣어도 바로 이렇게 하는 나라잖아요. 당연히 진짜 총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처벌을 하든지 재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오빠는 그럼 이게 정당방위라고 생각하세요? 저쪽 나라는 정당방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전 9발도 과잉이에요. 결과는? 네. 정당방위 인정이었습니다. 오. 정당방위 인정이었습니다. 오. 그러니까 저 지금 이 장면을 보면 애매모호하게 지금 뒤돌아서 마치 도망가는 데 사격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보면 범인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여기 그 의자 밑에 들어가 있는 피해자들의 금품만 강취를 했지 나머지 저쪽 다른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의 물건을 아직 뺏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저게 도망가는 장면이 아니고 범인이 다른 피해자한테 가는 걸로 네. 보기 때문에 네. 저는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본다면 저건 100% 정당방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였으면 저분이 실형 살았겠죠. 쏘신 분이. 그렇죠. 우리나라는 좀 상황이 다르니까요. 예.